신호대기에다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 슝!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뭐가 나타날까요? 블박차 이제 출발하는데요. 옆에서 뭐 슝!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이, 깜짝이야. 또 오른쪽으로 쏙 빠지네. 아하, 어디로 갔어? 아, 열리 가네, 열리 들어갔네. 저런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저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로 가야 되죠. 요즘은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그러면은 그런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없으면은 차대 가장자리로 가야 되죠. 근데 신호대기 했다가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신호 바뀐 다음에도 신호 바뀐 후 2초의 여유, 2등으로 출발. 블박차는 신호 바뀌고 여유 있게 천천히 출발하는데, 근데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가 슝 지나가면, 아, 놀라겠죠. 예. 전동킥보드도 오른쪽에, 네, 자전거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전동킥보드 좀 여유 있게 출발하면 좋겠죠. 아유, 운전자들 깜짝 놀랍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